김어라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연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 사회를 맡은 국악방송 김혜경입니다. 본격적인 연주 무대에 앞서서 우리가 영상 자료를 함께 보셨는데요.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신 공연 장면은 1991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진 공연이었습니다. 워라 선생님께서 여창가곡 우락과 편수되어 노래 불러주셨는데요. 워라 선생님의 노래 영상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뜻깊은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26년 전에 공연 실황이었어요. 여기 워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반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의 젊은 모습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눈짐작으로 알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장구에는 김중선 명인, 대금에는 돌아가신 김응서 명인, 그리고 검은포에는 이옥규 명인까지. 지금은 국악계에 모두 큰 나무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의 젊은 시절 연주와 함께 워라 선생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자료였습니다. 방금 이 공연 실황이 영상으로 남겨진 워라 선생님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목소리만 남기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가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정말 많은 씨를 뿌리고 가셨습니다. 생전에 설립하신 워라문화재단이 바로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공연이 바로 워라문화재단의 제29회 정기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워라 선생님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라서요. 세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무대로 정기연주회가 마련되는데요. 가계 21세기 만중 사기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공연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만중사 가운데 중에 해당되는 공연입니다. 이 만중사기라는 단어는요, 우리 전통 가곡의 발전 과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21세기 정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국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가객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창가곡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여창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문을 여는 곡이죠. 평조 이수대역 버들은 듣겠습니다. 가곡 가운데에서는요, 가장 느린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유장한 멋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평조 두건입니다. 이 두건은요, 이수대엽의 선율을 변주해서 만든 파생곡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으실 곡, 평조 우락 바라문입니다. 이 곡은 앞서서 워라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던 곡이기도 하지요. 아마 여창 가곡 한바탕 가운데는 가장 사랑받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강권순 가객의 노래로 평조 이수대엽 버들은, 그리고 김윤서 가객의 노래 평조 두거 일각이, 그리고 이유경 가객의 노래로 평조 우락 바람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평조 이수대여, 평조 두거, 평조 우락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가 김어라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연주회 가계 21세기 만중삭 중에서 두 번째 공연, 중에 해당하는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연은 월화문화재단의 29번째 정기 연주회이기도 한데요. 월화문화재단이라고 하니까 월화 선생님께서 문화 발전을 위해 세우신 재단인 거는 짐작을 하겠는데, 과연 이 재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각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자 또 월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가장 힘써 오신 일인 후학을 양성하는 일인데요. 월화문화재단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악계 요직에 계신 명예 명창분들께서는 이 장학 혜택을 누리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장학금 수여하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저 역시 그 희망과 자긍심으로 성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월화 선생님과 월화문화재단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못지않게 꿈을 펼칠 무대가 필요한데요. 전국의 각 대학 학생들 중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매년 신인음악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악뿐만 아니라 기악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음악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신인 정가학 발표회 올해로 벌써 22번째를 맞았다고 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계와 학예의 정가 강습을 통해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가학인들의 실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월화문화재단의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여창가곡 세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여성 가객의 맑고 고운 목소리도 참 좋았지만 이번에는 우렁차고 꿋꿋한 남성 가객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남창가곡 한 곡과 또 여창가곡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가곡과 여창가곡의 차이에 귀를 기울이셔도 좋겠고요. 또 오늘 공연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악조의 차이를 조금 알고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곡에는요 두 가지 악조가 있어요. 평조와 계면조 이렇게 두 개의 악조가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평조는 꿋꿋하고 담백하고 화평한 느낌의 곡이고요. 계면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서정적이고 애수어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조라고 하면 그 이름에서 조금 감이 오는데 계면조는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면이라는 말은 얼굴에 경계를 가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내려서 얼굴에 경계선 같은 눈물 자국을 내는 악조가 바로 계면조가 되겠습니다. 서양음악으로 말하면 평조는 장조에 해당되겠고요. 계면조는 단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 가곡을 한바탕 부르게 되면 평조의 악곡들로 시작해서 계면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다리 역할을 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곡은 앞에는 평조로 시작하고 뒷부분은 계면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곡들을 우리가 반은 우조이고 반은 계면조다 해서 반우 반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곡에서 보통 이 평조를 우조평조라고 하거든요. 우조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에서 반우반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창가곡 평조얼라 벽사창의를 김재락 가객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이하미 가객의 노래로 여창가곡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로 된 반우반계 환계랑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나리 가객의 노래로 계면조로 된 이수대여 언약이 늦어가니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Oh.
Oh,
평조월락, 반우반계, 환계락, 계면조 이수대역까지 세 곡 이어서 감상했습니다. 선가 김월아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연주회 가객 21세기 만중사 가운데서 두 번째 중의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월아 선생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뿌리고 가신 씨앗들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씨앗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10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200년이 흘러도 300년이 흘러도 그 씨앗은 또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로 피어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만중사 가운데서 중의 무대는 현재 가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견 가객들의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만중사 가운데 4개 무대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 13일 수요일인데요. 이 자리 남산국악당에서 7시 30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날은 미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가객들의 싱그러운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 후에도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연 마지막 두 곡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와 남창가곡 계면조 얼롱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창가곡 두거는요 머리 두 들거 그래서 노래의 첫 머리를 높이 들러서 부른다 하는 제목이 있고요. 이 두거는 앞서서 평조로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계면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임술지추 7월 기망에 배를 타고 금릉에 나려 손조 고기 낚아 고기 주고 술을 사니 지금의 소동파 없으니 논리 적어 하느라. 여기서 임술지추 7월 기망은 소동파라는 시인의 적벽부 한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임술지추, 임술연의 추, 가을, 임술연의 가을, 7월 기망에, 이 7월 기망은 7월 보름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음력 7월 1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유년의 가을, 정유지추, 7월 기망인 셈인데요. 그 옛날에 소동파가 적벽강에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겼다는 그 얘기가 시의 한 구절로 남아서 두고두고 회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풍류를 즐겼던 이 시간이 잊혀지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보름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비가 개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맑다면 아직까지는 큰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의 이 명인 바로 월아 선생님 아호가 월아 인생인데요. 달 아래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만큼 우리가 이 환한 달빛 아래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마음에 피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얼롱입니다. 처음을 높이 질러내면서 무겁고 근엄하게 노래 부르다가 이전부터는 흥청거리는 창법으로 전환되는 곡인데요. 그럼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과 또 오랜 시간 동안 반주로 수고해주신 우리 반주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 임술지추 이선경 가객의 노래로 들으시고 이어서 남창가곡 계면조 얼롱 이태백의 주량은 이희재 가객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Thank you.